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원입니다. 저는 우리 정치가 물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물을 이롭게 하는 생명의 물처럼 세상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우리 정치도 낮은 곳으로 흘러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정치권은 온통 보복과 야당 탄압, 검찰 수사 등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민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 정의당과 시대전환, 박영선 전 장관 등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2월 13일 월요일 이정원의 허니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멋지고 예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홀스형으로 불리죠. 정진호 시사평론가 제 오른편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의 홀스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제 왼편에 진보 유튜브계 떠오르는 샛별 박예슬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네, 이정원의 허니라이브에서 열심히 이정원 앵커님의 꿀벌 옆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벌 박예슬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월요일 또 하루가 지났고 이번 주 시작이 됐습니다. 홀스형 오늘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정말 트레이닝복을 입고 오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허니라이브를 좀 지켜보면서 네. 네. 너무 무겁다. 아하. 아, 또 와, 처음부터. 네, 너무 네. 무거워서 제가 네. 이제 동네 약간 백수형 느낌으로 네. 그냥 가볍게, 네. 좀 재밌게 하고 싶어서 저 원래 방송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아, 정말요? 제가 방송할 때는 네. 편하게 입고 하는데 저번에는 조금 이제 셔츠 같은 걸 입었잖아요. 원래 잘 안 입어요. 네, 그래서 네. 남의 집에 가는데 처음에 너무 네. 원래 하던 대로 네. 네, 동네 백수형 컨셉으로 세상에 호기심이 많은 백수형 컨셉으로 네, 네. 맞습니다. 하얀색 세 줄의 이 옷, 네. 네, 디다스. 네. 이 옷을 즐겨 입으십니까? 이게 제일 백수형 같아요. 네. 예. 근데 색깔로 치면 이 검정색보다도 네. 파랑색 그렇죠. 트레이닝복이 좀 더 백수 같은 네. 느낌이 색깔별로 들어요? 준비하려고 네. 합니다. 아, 그래요? 아, 좋습니다. 네. 기대합니다. 지금이 일단 검정색 네. 하나입니까? 네. 지금 빨간색도 있잖아요. 빨간색도 있고 빨간색은 아마 입고 나오면 네. 댓글창에 욕이 아, 엄청나게 아, 많이 올리지 빨간색에. 않을까. 아, 빨강은 네. 별로 있으니까. 좋아하지 않죠. 파랑은 파랑색. 또 괜찮은데. 네. 파랑색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는 트레이닝복 입고 뭐 밖에 나가거나 그런 일들 많이 있습니까? 아, 저는 사실은 네. 트레이닝복 입는 걸 굉장히 즐겨합니다, 평소에. 그런데 이제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옷을 항상 갖춰 입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생기고 트레이닝복을 잘 못 입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이미지를 처음부터 이렇게 저처럼 가야 편해요. 네. 저는 네, 늘상 뭐 이런 옷으로 제 개인 채널에서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다른 데 갈 때 오히려 좀 불편해지죠. 저는 이게 편한데 네. 다른 분들이 좀 어색해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좀 재밌고 좀 네. 가볍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제가 원래 있던 대로 왔습니다. 네, 결혼식장을 가거나 무슨 행사장을 갈 때 트레이닝복을 입고 가지는 않으시죠? 그래도 정장하고 그렇죠. 자켓 입고 가시는 거죠? 정장도 많이 안 입은 것 같아요. 요즘에 결혼식도 좀 네. 약간 그렇게까지 많이 안 따지잖아요. 그냥 세미 정장, 그러니까 무가되지 않을 정도의 그냥 단정함 네. 정도만 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좀 요즘에 세상은 저한테는 좀 살기 좋아질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저도 오랜 기간 30년 가까이 방송하고 뉴스를 했었는데 항상 뉴스를 할 때는 양복 제대로 딱 갖춰 네. 입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방송 끝나고 나면 바로 양복 벗고 저는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습니다. 좀 답답하더라고요. 양복 입고 하면 아무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바지도 네. 좀 답답해져. 청바지. 청바지가 저는 네. 격식 차리는 곳에 청바지 입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다 이제 추리닝 바지를 입죠. 네.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자유분방하게 의상을 입진 않는 것 같아요. 약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 주일에도 네. 이 교회 갈 때 옷을 갖춰 입어야 된다라는 게 좀 강박관념처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데 드레스 코드라는 건 있으니까요. 어딜 나가든 그렇죠? 그런 네. 게 중요한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홀스형을 모시면서 제가 자켓은 또 벗었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자, 훨씬 자연스럽고 좋네요. 이 셔츠도 뭐 일반 그 양복에 입는 셔츠는 아니잖아요. 네네. 좀 편안하게 좋습니다. 네, 오늘 입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또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법원의 판결들이 여러 건 있었고요. 일단 곽상도 전 의원 50억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무죄를 받은 부분 이것 한번 좀 제대로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홀스형 나왔으니까
네. 굉장히 국민들의 이제 공분을 사고 있죠. 말이 안 된다. 어떻게 50억이 뇌물이 아니냐. 퇴직금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나오는 뉴스가 800원 버스 기사 해고가 네. 맞다, 옳다라고 법원이 손을 들어줬고 또 6만 원 받은 공무원이 그 뇌물이다 해서 해고되는 일도 있었고요. 50억은 무죄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도 지금 바닥을 찍는 거죠. 그리고 뭐 그 판결 내용을 봐도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네.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그것도 있겠지만 판결문 자체가 말도 안 돼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욕 먹어야죠. 뭐. 그 판사가 네. 이제 72년생인가 그래요. 이름이 이제 까먹었는데 열심히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래 사실 거예요. 아마 전 국민의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어서 네. 오래 사실 거라고 봅니다. 아니 네. 오죽하면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판검사가 샐러리맨 돼서 보기가 너무 딱하다. 안쓰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 내에서 사법부가 결국엔 검찰 독재 공화국의 개가 되는 게 아니냐. 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의 사회 통념, 상식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리 다툼을 하더라도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네. 이제 보면 이 사법 카르텔 이들이 너무 공고하다라는 걸 이제 또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과 판사들이 서로 대척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관이라는 네. 꿀단지 시장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전관 비리를 없애려고 한 거였거든요. 결국은 판사들도 열받는 거죠. 나의 꿀단지를 건드리다니. 결국 거기서 이제 검찰과 판사들은 같은 배를 타게 되는 거죠. 네. 예. 법적 뭐, 카르텔. 네. 네. 그런데 일단 서울중앙지검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를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앞서 홀스형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검찰의 부실한 수사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텐데 검찰은 또 재판부를 상대로 해서 항소장 제출했어요. 이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하면서 검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심 판결 중에 재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사회 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적극 다툴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검찰이 제정신을 차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하는 말이죠. 하는 말. 하는 말이긴 할 텐데 분명히 말이죠. 제3자 뇌물죄를 안 걸었잖아요. 뭐 할 말이 있나 싶은데 언론이 어쨌든 그 검찰의 입장 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칠을 해주잖아요. 네. 언론이 이렇게 다 갖고 주니까 그냥 신용하면 또 언론이 또 알아서 이렇게 해줄 거고 그럼 믿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검찰이 열심히 수사할 거다 네. 제대로 뭐 법리 다툼할 거다 그렇게 기대하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저는 뭐 힘들다고 봅니다. 네. 근데 결국은 특검 가야죠. 대장동 특검. 결국 저는 특검에 이제 그 특검이 출범할 수밖에 없는 계기를 곽상도 무죄가 만들었다고 봐요. 네. 이거는 결국은 특검을 하는 것도 역풍에 겁내는 민주당 아닙니까? 뭔 놈의 역풍을 역풍 타령이 지금 몇 년째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곽상도 무죄로 역풍을 두려워하기에는 이제 명분이 떨어지게 된 거죠. 민주당 내에 이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 그러면은 이제 대장동 특검 지금 김건희 특검은 좀 부딪혀도 대장동 특검은 별로 부딪히지 않거든요. 네. 대장동은 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판결 자체가 이제 특검으로 가는 검찰이 뭘 해도 아마 별 열심히 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특검 갈 거니까 네. 대충 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곽상도 부자가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다 라고 재판부가 판결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도 지난주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으려면 빨리 아들부터 결혼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말이죠. 네. 혹시 앵커님도 네. 자녀분 결혼하셨나요? 저 아들 둘 있는데 아직 결혼 안 했죠. 혹시라도 나중에 네. 정치하실 때 저는 뭐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이제 받으실 거면 아들을 먼저 결혼시키면 이제 경제적 공동체에서 네. 분리된다라고 해서 네. 합법적 뇌물을 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준 판결이었다. 맞아요. 감옥에 있는 최순실만 네. 억울한 거죠. 최순실이 억울해. 잠도 못 잘 것 같아.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경제적 공동체, 정치적 공동체 지난주에 참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특검 얘기 나왔으니까 네. 특검 얘기 한번 곧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이 대장동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쌍특검을 지금 네. 민주당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가장 큰 난관은 정의당과 시대전환당 야 3당이 합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야 3당 중에 두 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굉장히 난관이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게 정치권의 전망인데요. 아니 정의당이 언제부턴가 정의가 사라졌어요. 오래됐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래됐죠. 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여론은 국민 여론이 65% 이상이나 벌써 찬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7명 네. 정도는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왔죠. 그게 아마 네. SBS에서 나온 네. 여론조사인데요. 네. 그거 좀 들여다보면요. 유선전화 12%예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 60% 이상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유선전화 안 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무선으로 다 한단 말이죠. 요즘에 유선 12% 넣는 건 작정하고 한 거란 말이죠. SBS에서 윤석열 정부나 이쪽에 더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뒤에서 용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김건희 특검 60% 이상 나오는 결과가 SBS 여론조사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압도적이에요. 70% 이상 김건희 특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정의당이 반대한다. 네. 네, 망해야죠. 정의당 반대 입장이 뭐냐면 김건희 특검을 하려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먼저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게 1차적이라고 하는데 소환을 안 해서 특검을 하자는 거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거야. 네. 1심 판결이 나오기는 했지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검찰 수사부터 먼저 해야 된다. 특검론은 시기상조다. 이게 이제 정의당인데 네. 방금 그런 말씀하셨어요. 정의당은 망해야 된다. 망하는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네. 정의당이 원래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당이잖아요. 네. 노동자를 대변한 거 본 적 없어요. 최근 들어. 그리고 이제 페미들하고 손을 잡았단 말이죠. 근데 망해요. 돈도 없대. 그러니까 페미는 표도 안 되고 돈도 안 된다는 걸 정의당이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이제 페미 세력들도 페미 세력을 겁내하는 정치인들도 정치를 해야 된다. 정의당이 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페미하고 손잡으면 돈도 안 되고 표도 안 돼. 이번 총선에 정의당은 지역구는 아마 빵석. 심상정도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몽땅님께서 댓글을 네. 올려주셨네요. 정의당 생명력은 완전 끝남요. 그리고 정미진님은 정의당 비례표 찍지 마세요. 오늘 뭐 단단히들 화가 나셨습니다. 네. 정의당이 사실 국민들한테 민생에 또 도움되는 어떤 정책을 낸 것도 없고요. 최근 들어서 하는 거 보면 그냥 돈 없는 국민의힘. 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네, 민주당이 뭘 한가 하려면 네. 민주당이 야당인데도 민주당 발목을 잡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한테 협박을 하는 거죠. 네. 지역구 내놔라 이거밖에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실 이 정의당의 전신인 뭐 민노당서부터 통합진보당서부터 민주당하고 어느 정도 단일화해서 민주당이 후보 안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범진보 뭐 이렇게 됐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거 달라고 협박하는 거 이상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차기 총선을 지금 염두에 두고 네. 국민의힘과 어느 정도의 민물 작업을 좀 해서. 근데 정의당하고 네. 국민의힘이 손잡을 일은 없거든요. 네.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질색팔색하는 빨갱이들하고 어떻게 손을 잡습니까? 안 되는 거라. 그럼 민주당도 사실은 이제 정의당하고 손 끊은 지 좀 됐는데 살 길을 좀 찾아야 되는데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정의당 사람들은. 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뭐 특검 얘기를 했었는데 검찰이 자신의 임무를 방기한다면 특검까지 열어놓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고려해보겠다. 지금은 잘하고 있는데 임무를 방기한다면 뭐 이런 전제를 달았을까요? 지금 엉망이어서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는 네. 정의당 말에 자꾸 논평 안 했으면 네. 좋겠어요. 머리가 나쁜 애들이 그냥 이것저것 그냥 막 뱉는 말이고 사실 이렇게 들여다봐도 뭐 이렇게 평가를 할 만한 말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한심하죠. 자기들 처해 있는 상황. 자기들이 그 정당이 갖고 있는 포지션 이런 거 다 망각하고 유호정 의원은 한동훈한테 막 웃으면서 뭐 쫄지 마라 뭐 이런 소리 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요. 그냥 쓰레기 정당이고 거기 남아있는 의원들도 거의 다 답이 없습니다. 네. 이정미 대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계속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뭘 촉구한다는 얘기인지. 저는 그리고 네. 이 정의당이 지금 굉장히 잘못 가고 있는 게 이 특검에 대한
전제를 깔고 그 앞에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이 먼저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요. 청년 정의당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네. 네. 아니 체포 동의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뭘 네. 가결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 체포 동의안이 뭐 부결되기라도 했나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무슨 체포 동의안이 나오고 그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검찰에서 체포 동의안 낸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체포 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멍청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 얘기 자꾸 언급해주면 안 돼. 좋아해서 자꾸 해 이거. 네. 무시해야 됩니다. 얘네. 사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네. 때는 정의당의 도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79명이 찬성을 해서 넘어갔었는데 그래서 또 나름 정의당들은 자기들의 존재감을 드러냈다라고 보는 것 같고 이번 건과 관련해서 특검과 관련해서 또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발언들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혹시라도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고 한다면 뭐 그러더라도 뭐 정의당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막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 막을, 네. 막을 수는 있죠. 네. 그리고 뭐 체포동의안을 검찰이 낼까 일단은 체포동의안 낼 상황은 끝난 것 같고요. 구속영장 치느냐 마느냐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 저는 못 친다고 봅니다. 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윤석열 정부가 조금이라도 상식적인 일들을 해왔으면 여론을 좀 믿고 쳐볼 텐데 너무 분위기 안 좋잖아요.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이거 침몰하는 윤석열을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번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재판에서도 네. 검사 몇 명이 막 흘렸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그런 세력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지금 해도 해도 너무 못하니까요. 네. 그런데 오늘 뭐 보수 신문이나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르면 뭐 이번 주 안에 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다. 뭐 이런 기사들을 막 흘리고 있잖아요. 네. 그 저는 네. 성남 FC 처음에 이제 소환할 때 이건 무조건 기소다. 다들 그렇거든요. 뭐 다른 채널들 뭐 진보 채널 봐도 이거는 정해져 있다 이랬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성남 FC로는 이거 기소 못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기소가 안 됐어요. 기소된 게 하나도 없죠. 네. 부르기만 하고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 갔다 왔는데 뭐 준 거 없더라. 이제 더 이상 안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부르지? 이제는 남은 거는 구속영장밖에 없어요. 네. 원래는 이제 회기 때 체포영장 쳐가지고 체포동의안 이렇게 가서 가결 그러니까 부결되면 네. 그걸로 이제 언론 플레이 하려고 했는데 뭐 소환도 계속 나가고 있고 뭐 이러니까. 체포동의안이든 구속영장이든 칠 명분이 사실 없죠. 증거인멸 뭐 이럴 것도 없는 데다가 워낙 옛날 사건 가지고 지금 계속 시비 털고 있는 거고 네. 증거인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도주 우려 당연히 없죠. 구속영장 친다 하더라도 그게 통과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상식이 남아있다면. 네. 근데 상식이 워낙에 없으니까 걱정하는 거죠, 다들. 네.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이 계속해서 카드 돌려 막듯이 네. 압박수사를 하고 있고 세 차례나 소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홀생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보수 언론들은 분명히 이번 주 안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을 것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혹시라도 넘어온다고 한다면 뭐 당연히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도 세우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의당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오늘 뭐 그 관련 기사에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고 지난해 대선 결과에 대한 정의당의 책임을 묻는 뭐 그런 글들도 있었습니다. 정의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민주당과 함께했다고 한다면 지금의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뭐 서운함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겠죠?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 이제 그런 그 심상정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의당은 늘 그 정도 표를 가져갔어요. 아무리 정의당이 개삽질을 해도 그 정도 표는 가져갑니다. 그거는 상수였죠. 변수가 아니라. 민주당이 더 잘했어야죠. 이낙연계가 협조하지 않아서 진 거지. 심사정 표, 심상정 정의당 탓을 하는 건 네. 없어 보이죠. 그건 너무. 뭐 늘 받던 표 받아갔는데요. 뭐. 없었던 걸 갑자기 땡겨간 것도 아니고 이낙연과 그 수박들 뭐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대선을 안 뛰었잖아요. 뭐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는 거죠. 같은 편이 한 편이 안 됐는데 이길 수가 없었다. 뭐 그냥 정의당이 마음에 안 드는 건 마음에 안 드는 건데 대선의 책임을 정의당한테 물리는 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민주당 내가 정리가 안 돼서 진 거지
네.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게 된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추진된다고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각성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 처리되고 난 후에 윤석열 정부의 심판론으로 갈 것이다라는 여론이 많이 형성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여당에게 지도부가 완전히 탈바꿈해서 강력 대응하라라고 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친윤으로 완전 바뀔 것 같다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망하는 길이지 뭐. 네. 망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도 망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도 망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걷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하나 윤석열 정권이 뭔가 돌파구를 지지율이 오를 만한 돌파구를 네. 찾을 것이 있는가 없어 보이거든요. 뭐 하는 것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 가스요금도 오르고 뭐 공공연금 다 오르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건가라고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다 각자 이제 해먹을 사람들이 MB 때 어떤 그 인간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다시 네. 경제 쪽으로는 특히나 그때 해먹었던 좋은 기억들 아름다운 기억들을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하자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거에 크게 그러니까 MB처럼 어떤 탐욕의 화신 이래 보이진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 끝나고 뭐에 한잔할까 뭐 이런 거에 관심 많은 것 같고 각자 알아서들 해먹을 결심들을 하고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 사이에 이제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그럼 국민의힘은 지금 뭐하고 있나 국민의힘도 자기 권력 다툼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별로 뾰족한 방법이 보이진 않아요 그냥 스스로 망하고 있는 중이다 침몰하고 있어요 네. 자, 지난 금요일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나와서 그런 얘기들 좀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의 입장으로서는 이재명 대표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크다. 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동감하시죠. 현재 뭐 그런 절박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도 지금 하는 거 보면 네네. 이제 갑자기 무슨 호텔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오늘 또 새롭게. 네. 뭐가 네. 뜬금없이 아주 짜치는 걸로 막 빠집니다. 점점 대장동 막 수천억 이러다가 성남 FC 몇 억으로 갔다가 네. 이제 백현동 갔다가 그다음에 뭐 쌍방울 갔다가 이제 갑자기 무슨 호텔이 나와요. 네. 와 이거 너무 급하죠. 급한 게 느껴지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이제 뭐 깨어있는 시민들이야. 네.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이야. 야, 이거 검찰이 이제 거의 없구나 나올 게 이렇게 느끼지만 그게 여전히 먹히는 국민들도 있으니까요. 존재하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살려놓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 뭐 이건데 저는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터는데도 하나도 안 걸리나. 네. 오늘 제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살아있는 권력이다. 근데 미래 권력은 미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 공포를 파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공포만을 파는 살아있는 권력은 자신에 대한 미래의 두려움 때문이죠. 저는 굉장히 그 얘기에 네. 공감을 했어요. 공포만을 파는 살아있는 권력, 윤석열 정권,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더군다나 검찰의 그 무소불위의 힘,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하는 검사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퇴임 이후의 상황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겁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이는 행태들이 지금 나오는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 정치 보복 뭐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인데 저는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였어요. 그럼 뭐 네. 우리가 대선 기간 때도 다 알았지만 본부장 비리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지은 데가 너무 많죠. 의혹만 하더라도 너무 많고 확실히 나온 것만 해도 너무 많고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죄를 자백했어요. 허위 경력. 그럼 김혜경 여사였어 봐요. 어떻게 됐겠어요? 논문이 가짜에 이력서 다 구라쳤고 이걸 자기가 돋보이기 위해서 했다라고 실토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본부장 비리가 제대로 털리게 되면 이게 권력이라는 게 참 웃긴 게 등 돌릴 때 확 돌아서잖아요. 박근혜도 그랬었고 박근혜 탄핵 때 얼마나 그 권력의 무상함을 느꼈을까, 박근혜라는 인물이. 그렇게 자기를 물고 빨고 하던 인간들이 갑자기 등 뒤에 칼을 막 꽂기 시작했잖아요. 윤석열도 아마 그걸
윤석열이 박근혜를 잡아넣은 사람이고 그걸 제일 두려워할 겁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저번에 그 대정부 질문이었나요? 그때 보니까 한동훈한테 특검 이야기를 툭 던졌어요. 이들은 특검을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죠. 자기들이 특검으로 사실은 성공해서 지금 정치 세력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요? 뭐 특검을 반대하는 건 네 특검할 때는 왜 그럼 네 특검은 옳았고 지금 특검하자는 건 못 믿겠다는 거냐 이런 논리에 사실 빠져나가기 좀 어렵잖아요. 그럼 특검을 자꾸 물어봐야죠. 윤석열도 특검 출신이고 너도 특검 출신인데 특검 왜 못하게 하냐. 하죠 특검. 특검은 믿을 만한 거 아니냐. 우리는 니들을 믿었고 니들이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가야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려고 하면 현재로서는 법사위에서 막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법사위원장을 네. 맡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시대전환 얘기도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만 그런 걸림돌들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지금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패스트트랙이 성사되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180석, 180명이 찬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169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6석, 6명의 지원이 절실하잖아요. 정의당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비판적인 얘기들을 오늘 쭉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 정의당의 지원이 필요한 네. 상황이니 민주당으로서는 뭐 어르기도 하고 다양하게 또 접촉을 해서 협상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아서 하겠죠. 뭐 하겠습니까? 네. 민주당이. 좀 민주당을 보면은 진짜 답답한데요. 뭐 어쨌든 김건희 특검은 대세 여론이긴 하니까 네. 뭐 이거 가지고 역풍 이야기하는 사람들 뭐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가지고요. 분위기는 시시각각 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정의당은 스탠스를 바꿀까요, 정의당이? 저는 안 바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분기점이 와야 된다고 봅니다. 정의당도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사건이. 그런 일이 터져야 뭐 조정훈인가요? 시대전환. 네. 시대전환. 네. 네. 그런 사람 특보는 왜 자꾸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사람이 돕고 안 돕고를 떠나서 그냥 네.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김건희 특검은 좀 쉽지 않다. 근데 조만간에 저는 그 분위기는 올 거라고 봐요. 네, 국민들의 압박이 있다고 한다면 뭐 정의당이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고 간에 김건희 특검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런 상황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많은 생각들 하시고 발언하시고 참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훈 의원 조금만 좀 더 짚고 가죠. 어떤 네. 얘기들을 했죠? 조정훈 네. 의원은 사실 대장동 특검은 참성하는 입장인데 김건희 여사의 특검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들여다봤는데요. 민생이 어려운데 대통령 배우자가 모든 이슈를 선점해 가면 민생을 처리할 수 있는 국회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 추진 자체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모든 민생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거군요. 뭐 김건희 특검 안 하면 윤석열 정권이 그러면 민생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네. 전혀 볼 수 없죠. 조정훈 의원이라는 분이 제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분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그런다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공천 안 줘요. 그렇죠. 공천 안 줘. 그러니까 이미 뭐 얘기가 다 끝나버린 거 아닐까? 안 줘요. 국민의힘이 어떤 네. 데인데요. 그거 한다고 줍니까? 아유, 지금 자기들끼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조정훈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어디 그걸 줘요? 공천 줄 수도 있겠죠. 전라도, 광주 어디에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고는 안 줘요. 좋은 자리 안 줍니다. 꿈 깨시길 바랍니다. 네. 네, 몇 달째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똑같은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네. 있어요. 조정훈 의원이. 네. 그분이 그 동작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원래 동작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지금 나경원이 김기현 손잡았잖아요. 어쨌든 똥 씹은 표정을 했건 뭐하건. 그건 뭐냐면 공천은 간다는 거예요. 나경원한테. 그걸 안 했으면 공천도 없는데 그래도 나와줬잖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막 얼굴이 장난 아니었는데도 그래도 악수하고 나갔잖아요. 그 나가는 전제 조건이 있었겠죠. 공천은 확실히 간다. 동작이 지금 나경원 건데. 전 지금 댓글 중에 성상우 님이 주가 조작이 왜 민생과 상관이 없나라는 댓글 달아주셨는데 전 이 의견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이 주가 조작이 결국 자본시장에
개미 투자자들의 시장 질서를 다 파괴하는 건데 민생과 연관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 조정훈 의원의 논리가 설득이 안 돼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에 그런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김건희 특검은 또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홀세형 어떻게 얼굴이 좀 뜨거워요? 제가 원래 좀 얼굴에 좀 열이 좀 많이 나거든요. 네. 히터를 저번 시간에 꺼달라고 했는데 오늘 껐습니다. 껐나요? 네, 오늘 껐는데도 네. 제가 원래 좀 얼굴에 열이 좀 많이 나는 편이라 제 방송할 때는 앞에다가 선풍기를 틀어놓고 한겨울에 그렇군요. 안 그래도 얼굴이 좀 네, 굉장히 열이 좀 많이 네. 올라오고 있어서 보시는 분들이 불편해서 저는 뭐 괜찮은데 술 마셨냐 이런 얘기가 많죠. 제 얼굴에 열이 네네.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오는 스타일입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함께 저희 방송과 하고 계십니다. 윤혜라 님께서 조정훈 당신은 도대체 정치가 뭐냐? 네. 신나리님은 조정훈 국짐에 큰 발목 잡힌 듯 뒤가 구리지 않을까요? 네. 뭐 조정훈 의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네. 분명히 뭐 내년 총선과 연결돼 있을 것이다라고 네. 하는 추측들이 꽤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 네. 공천을 노리고 있다. 그게 명확한. 그거 말고는 네. 뭐하러 그냥 이렇게 하겠어요. 네. 굳이. 그렇습니다. 정미진님 비상식적인 정권이라는 글도 올려주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이 정의당과 기본소득 아니 기본소득 시대전환당 외에 이 공천권 관련해서 이 민주당 내 의원 전 의원이 발언했던 게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박영선 장관. 네. 네, 우리 영선이 누나가 또 네, 한번 볼까요? 네. 공천권이랑 검찰수랑 무슨 상관? 네. 지금 여기가 사실 이정원의 허니 라이브라는 카페인데요. 네. 카페가 있어요. 네, 네이버. 네.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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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달달한 라이브라고 해서 이정원의 허니 라이브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네, 네이버 네. 카페 오시면 여기에 글을 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온통 이슈에 어떤 것을 달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뻘글 뉴스 세대 공감. 요즘 청년, 내일 중년, 미래 장년 이렇게 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토론장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코너가 있는데 여기에 올려져 있는 글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허니라이브 네이버 카페 들어가시면 저희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네. 있고 또 저희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올리실 수가 있군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지금 이제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한 네. 기사가 올라왔네요. 이재명이 공천권 내려놔라. 그래야지 사법 리스크가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허. 아 이분의 말도 네. 많이 언급해주면 안 됩니다. 그 맛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내 수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왜 자꾸 나오냐면 조중동에서 다뤄주거든요. 그런 그렇지. 말을 해야 이재명에 반하는 말, 민주당에 손해보는 말 그러네. 그런 말을 하면 뭐라고 포장을 하면 소장파 이런 포장을 아하. 해줍니다. 네. 예, 그러면서 조중동이 다뤄줘요. 그러니까 다뤄주니까 자꾸 하는 거야. 근데 우리까지 다뤄주면 더 신나지. 내일 또 한다고요, 그러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한 발언 얘기는 뭐 절대 길게 다뤄줄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돼요. 과연 공천권 내려놓기하고 사법 리스크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걸 연결시켜가지고 네. 이런 엉뚱한 발언을 했는지 오늘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한 비판의 댓글들도 꽤 많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사 검색을 하면서 이런 기사를 발견했어요. 법원이 지난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한 판결이 있었잖아요. 네. 이때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가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한 시세 조종과 관련해서 네. 이 시세 조종에 동원된 여러 계좌들 중에 세 개는 김건희 씨의 명의다 이렇게 인정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실질적으로 네네. 재판 판결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판결문을 네. 보면 주가 조작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최은순, 김건희 명의 계좌 정도라고 밝혀졌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네.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주장하는 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건데요. 이 1차 작전 시기와 2차 작전 시기로 나뉘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데 네. 주가 조작에 돈을 댔다 이른바 쩐주 중 두 사람의 계좌만 1차, 2차 작전 시기 시세 조정에 모두 사용한 정황이 재판 판결문에 드러났습니다. 네, 특히 2010년 10월 이후의 거래 네. 중 상당수를 시세 조정으로 재판부가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이때 김건희 씨 계좌 3개 그리고 최은순 씨 계좌 1개가 각각 유죄로 인정됐던 시세 조종 네. 이 행위에 동원됐다 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나도 확실하게 시세 조종과 김건희 씨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겁니다. 오늘 네. KBS 최경영의 네. 시사 뭐 그 라디오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가 나온 거를 좀 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1차, 2차에 모두 관여된 사람은 김건희와 권오수 둘밖에 없다. 전부 다 그 중간에 우리 기술도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전부 다 관여돼 있는 사람은 김건희, 권오수 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차가 뭐 공소시효가 도과됐니 뭐 이런 어려운 말을 막 쓰는데 이것도 사실은 법리적으로 다시 저는 따져볼 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1차도 이거 연결된 거냐 분리된 거냐 네. 건데 이게 어떻게 분리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같은 주식으로 조작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한 번 했다고 두 번 했는데 이거를 나눈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연결해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근데 억지로 어떻게든 김건희를 좀 빼주기 위한 판사들의 사법부의 애절함이 녹아있는 네. 그런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판결문에는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을 명확하게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들이 네. 꽤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김건희 씨 계좌 중 한 개가 이용됐다라고 하는 판단. 이때 뭐 문자 메시지들이 오갔다고 해요. 주범들 사이에 3,300에 8만 개를 때려달라. 네. 뭐 준비시킬게요. 매도하라 해.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리고 7초 네. 만에 김건희가 직접 전화해서 그렇죠. 지시를 직원한테 얘기해서 거래가 됐다는 거잖아요. 검찰도 이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이 거래는 김건희 씨가 직접 증권사에 전화해서 거래한 것이다. 네, 그런 네. 명확한 네. 것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안 하잖아요. 소환 조사도 안 하고 네. 뭐 특검 가야 되는 건데 정의당도 반대하고. 뭐. 김건희 씨가 전화해서 거래한 건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네.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증거가 너무 많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는 김건희, 최은순 두 명이 직접 가담한 네.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무조건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조사 한 번 안 하니까 특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덮으려는 세력과 이거를 잡으려는 세력이 부딪히는 그런 분위기가 재판 내에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검사가 굳이 안 해도 될 말들을 몇 번 합니다. 그런 게 이제 김건희의 연루, 최은순의 연루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말을 안 했는데 화면을 띄우는데 거기에 김건희, 최은순 통장이 딱 찍혀 있는 화면을 법정 내에서 띄우거나 뭐 이런 것들에서 이거는 저는 여론이 이 사람들을 좀 잡아달라고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아하.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네. 여론이 들끓지 않을까? 근데 대한민국의 여론은 죽어 있죠. 우리들만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특검은 60% 이상의 여론이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니까 조중동이나 메인 그 종편들이 안 떠들어주는데도 이 정도 여론이란 말이죠. 좀 심각하다고 봐야죠. 이거는 검찰 내부에서도 김건희 씨 연루와 관련된 내용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여론이 좀 뒷받침해주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군요. 그래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무력감에 빠져있다가 지금 실질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신 분들 그리고 일반 국민분들이 오히려 더욱더 정치에 점점 멀어지시는 것 같은데 이 결국 국민 무력감을 극복하게 만드는 역할이 민주당의 역할이라서 이번에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 그리고 대장동 특검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줘야 이 국민들의 무력감도 조금이라도 극복이 될 거라고 보는데 홀수 형님 어떻게 보시나요? 민주당이요. 국민의힘보다 제도가 후져요. 국민의힘은 이준석 또 당대표를 만드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람도 또 네. 올라갔죠. 민주당은 안 돼요. 제도적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소수의 기득권들이 민주당 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너무 막강하고요. 대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표가 너무 많고요. 전혀 민주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민주당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에요. 민주당은 개혁의 대상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개혁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개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기들이 개혁 세력인 척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비민주적이라고요. 이준석도 당대표가 될 수 있는 게 국민의힘이고요. 민주당은 불가능하다니까요. 안 돼요. 젊은 청년들이, 청년 정치인들이 성장할 수 없도록 막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막아놨어요. 자기들이 다 해먹게 시스템적으로. 민주당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개혁의 주체가 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할 거고 그제서야 국민들이 무력감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바뀌는 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개혁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뭐 청년 정치인들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민주당 내 기득권의 힘이 너무나 막강하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 네.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뭐 컷오프도 그냥 밀실에서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대의원들의 표가 너무 많다는 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김종민 같은 인간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천 원짜리 당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게 민주당의 현실이라는 거죠. 천 원짜리는 윤석열이 다 300만 원 내는데 왜 이런 말도 못해. 이거는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인식이 똑같은 거죠. 윤석열을 가지고 인식이나 민주당 내 수박들, 기득 세력들, 힘 갖고 있는 애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랑 네. 비슷해요. 천 원짜리 당원들이 자주 유지하는 정당은 싫다는 거 아닙니까? 전혀 민주적인 발상이 아니죠. 그러면 뭐 지도부라든지 뭐 기득권을 가진 민주당 내 세력이 자기들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을 계속 이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네. 사실 뭐 개혁은 언제나 저항이 따르는 거고 우리가 이재명을 당대표로 뽑은 이유는 그 시스템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민주당을 개혁하라고 사실 네네. 이재명 대표를 뽑은 거고 이번 총선에서 그걸 해내야지만 총선 전에 당내 시스템을 다 바꿔야지만 아주 민주적으로 바꿔야 되고 대의원들이 많은 표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 무슨 이게 뭐 주주총회예요? 주식 많이 갖고 있으면 뭐 표 네. 많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민주주의는 그런 것도 없애야 되고 컷오프도 근데 지금 약간 보이는 게 컷오프를 당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언론을 통해 살짝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없어요.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 권한이 막강한데 네. 그러니까 투명한 경선 룰을 만들어내면 자동으로 선거에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부터 경선해야죠. 그러면 이재명하고 경선하는 사람은 떨어지겠지만 자기가 뭔가 이름을 좀 알리고 싶은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거기 나와서 붙어보고 자기를 알리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수공천 무조건 없애고 다 경선한다. 100% 경선으로 가겠다. 컷오프도 당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 뭐 대의원들이 표 많이 가지는 것도 없애겠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당원들이 더 늘어날 거고 당원들이 신나서 정치에 참여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지 민주당이 저 모양이면 불가능하죠. 아니 이거 시스템이 국민의힘보다 더 비민주적이라니까요. 민주당이. 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정의당에 정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같다는 겁니다. 네, 오늘 뭐 신랄한 비판을 또 민주당을 향해서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주말에 파마하셨습니까? 아니요, 원래 파마했었는데. 네, 서연아님께서 네. 펌하셨네요. 아니요, 원래 파마했었습니다. 오늘은 좀 좀 더 꼬부라져 네, 꼬부라져 있네요. 있는 머리를 감싸신 것 같은데요. 네. 아니요, 머리를 좀 덜 말려가지고 좀 더 꼬부라져 있는 상태로 왔네요. 네. 이번엔 펌이 잘 나온 것 같은데. 네. 뭐 한 2주 정도 됐습니까? 네. 제가 이제 파마하러 갈 때는 보통은 뭐 어떤 스타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풀리게 해주세요. 안 풀리게. 저도 가끔, 잘 풀리는 맞아요. 편이라 제가. 맞아요. 저도 파마를 하러 갈 때 3개월 정도 예,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는데 3개월은 너무 욕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여자를 안 풀리게 네, 해달라고. 그렇죠.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짧으니까 커트를 한 뭐 3주, 한 달 정도에 한 번씩 하다 보면 한 2개월 버티기 어렵잖아요. 굉장히 귀찮아요. 짧은 맞아요. 머리가 관리하기 더 귀찮고 저희가 파마하는 이유는 게을러서 하는 거예요. 이게 멋있어 보이고 막 예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파마가.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도 지난주보다 펌 컬이 좀 더 굵으신 것 같아서 네, 파마 하셨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홀스님에 대한 관심들이라든지 또 응원의 목소리들이 많이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홀스님 역시 시원합니다. 늘 긍정님께서 네, 그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보니까요, 지금 서울의 소리의 채팅 댓글창에 뭐 표시 숨기기 뭐 이런 기능들이 좀 많은데 오늘 저희 버터스 같이 안 하시는 분들이 좀 꽤 많이 들어오셨을까요? 그래서 뭐 숨기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네. 이걸 팔이라고 하던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런 용어 쓰시니까 이런 전문 갑자기 용어를, 네. 네. 좀 새로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특검 얘기하는데 이거 특검 하나 정도만 더 짚고 가죠. 네.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대장동 특검을 놓고도 좀 얘기가 좀 약간 갈리고 있습니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이 건에 대해서부터 네. 집중적으로 특검이 필요하다. 당연히 50억 클럽은 해야 되는 거고 반면에 정의당에서는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이 먼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산저축은행부터 시작된 거니까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고 그게 이제 또 윤석열 정권을 향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실 수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네. 정의당이 하는 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특검을 하는 이유가 지금 대장동에서 너무 김만배 일당이 너무 많은 돈을 네. 받았다 아닙니까? 이유가 뭐냐면 지금 대장동이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너무 많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들여다봤더니 50억 클럽이 문득 나오고 엉뚱한 애들한테 돈이 막 간 거야. 그럼 이 돈을 이리로 왜 갔을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무슨 역할을 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이재명이 몸통일 것이다. 그 처음에 의혹은 뭐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큰 돈을 벌게 만들어준 게 이재명이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네. 못 찾았어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죄가 아니야. 근데 이재명 잡자고 들여다봤더니 엉뚱한 사람들이 뭉칫돈을 막 받았어. 이 사람들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냐? 이게 문제잖아요. 돈 받은 사람은 있는데 이걸 안 뒤집으면 어떡해. 근데 이 대장동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문제냐? 부산저축은행부터 문제거든요. 자, 부산저축은행이 불법 대출로 망해요. 그리고 공적 자금이 들어갑니다. 부산 지역의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았고 네. 근데 대장동의 불법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종잣돈으로 대장동 개발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처벌이 안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회수가 안 된 돈이에요. 맞아요. 불법 대출을 했는데 회수가 안 됐고 공적 자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대장동 개발의 시드머니는 세금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걸 얘기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는 알 권리가 있는 거죠. 공적 자금 들어갔잖아. 대장동에 부산저축은행이 불법 대출을 했는데 이거를 처벌 안 해서 회수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수사를 했으면 이게 어떻게든 회수가 됐고 대장동 일당들이 대장동 개발을 못했죠. 다른 사람들이 했겠지. 근데 이거를 윤석열이 막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세금이란 말이에요. 세금이 섞여 있어요. 그럼 대장동 개발은 국민 세금으로 출발한 개발이니 당연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해야죠. 맞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 주임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커피 한잔 하고 네. 그냥 돌려보내고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네. 맞습니다. 그냥 뭐 무마시켜 버리는 그런 상황. 그게 결국에는 이제 대장동 사건으로 넘어간 것이었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을 떼어놓고 갈 수는 없다라고 네. 하는 거고 그건 뭐 상식적으로도 맞는 얘기인데 지금 정의당은 때를 쓰고 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저는 하고 있어요. 민주당도 네. 답답한 게 왜 이 얘기를 안 하나 모르겠어요. 대장동 불법 대출 수사를 안 해서 회수가 회수할 수 있는 거는 수사를 해서 막 회수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때 검찰에서. 근데 대장동은 안 건드렸잖아요. 조우영이 이렇게 해서 김만배한테 이걸 안 했다는 건 못 건드린 거예요. 회수가 안 된 돈. 근데 공적 자금은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세금이라는 얘기죠. 대장동 시드머니가 세금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민주당이 무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돈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열받는다니까. 국민들이 아 그래? 저거 우리 돈이야? 대장동 저거 우리 돈으로 저만큼 벌어간 거야?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안 해요. 공부를 안 하는 건지 멍청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대장동의 불법,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대출은 무조건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요. 대장동은 우리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세금이 들어가 있는데 네, 지금도 부산 지역의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피해자들 피눈물 흘리고 계시고 아직까지도 그 피해가 전혀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 맞습니다. 네, 당연히 부산저축은행 부분에 대해서 부실 대출 부분 그리고 그다음에 사건 무마 부실 수사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맞아요. 네, 지금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홀스 형 또
박예슬 아나운서랑 얘기를 하면서 나름 이제 제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이 정의당의 도움이 없으면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불안 가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잠깐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었죠. 네. 국민의 여론이 우리 국민들이 더 강하게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뭐 정의당이건 뭐 시대 전환이건 박영선 전 장관이던 그걸 거스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정치인들은 유권자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뭘 제일 무서워하냐면 민주당 의원들도 그 지역 구민들이 네. 전화 한 통 하는 걸 제일 무서워한대요. 아무리 뭐 여론조사가 나오고 이거보다 나 그 지역 구민인데 똑바로 안 할래요? 이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네. 표 앞에 장사가 없어요, 정치인들은. 결국 대세 흐름이 바뀌면 정의당의 협조 이런 거랑 상관없이 갑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좋습니다. 국민만 믿고 민주당 더 힘있게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 밀어붙이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 오늘 당초에 또 홀수영과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고 오늘은 네. 썸네일 한번 볼까요? 네. 네, 제가 또 한번 일어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본과 권력의 결탁, 수상해, 네. 산업은행 부지 이전의 수상함, 굉장히 수상한 표정입니다. 네, 수상해하는 표정인데 오늘 이 얘기를 사실은 저희가 많은 얘기들을 나누려고 했습니다만 워낙 화가 날 만한 네. 오늘의 핫 이슈들이 있어서 많은 시간을 저희가 좀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자본과 권력의 결탁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저희가 준비한 거 하나 좀 더 보고 갈까요? 아까 네이버 카페도 소개를 해주셨고 저희가 우리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민주시민들에게 또 알려야 할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한번 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네네. 안산 416 기업 교실에서 기업과 역사의 길 걷기를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화면을 한번 위에 네. 있는 것도 한번 같이 보죠. 네. 기업과 약속의 길. 네네. 2월 18일. 네, 돌아오는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네. 네네. 이번 주 토요일에 단원고 416 기업 교실에서 기업과 약속의 길이라고 네.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사실 네네. 이날이 이제 또 전국 집중 촛불 집회여서 많은 네. 시민분들이 참여하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또 416 네. 기업 저장소도 함께 있습니다. 네. 참여를 많이 부탁드리고자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지역구죠? 네, 단원.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기업과 약속의 길 2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날이 또 그 촛불 집회와 관련해서 전국 집회가 있는 날이어서 네. 여기 참가하고 그리고 나서 또 촛불 집회 참여하셔도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카페가 이정원의 허니라이브 카페입니다. 사실 이게 저희 방송 시작할 때부터 꿀피디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만든 네이버 카페인데 여러분 방송 끝나고 나서요 허니라이브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 허니라이브 카페를 소개해드리는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 방송이 지금 서울의 소리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서울의 소리와 이정원 TV를 통해서 동시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도대체 생방송으로 하는 거 맞을까? 그리고 생방송하는 그 스튜디오의 분위기는 어떨까? 혹시 가서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네.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이정원의 허니라이브 카페에 들어오셔서 한번 함께하고 싶다. 그 방송에 직접 참여하고 또 참관하고 싶다. 나도 가서 한 소리 얘기하고 싶은 곳이 네. 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 이런 분들 계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이정원의 허니라이브 카페에 글을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루시고 네. 싶은 이야기 그리고 함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코너별로 게시판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네. 글을 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꼭 함께 이야기하고 시청자 여러분이 가지시고 계시는 생각들을 함께 논의하는 것도 네, 앞으로의 좋습니다. 방향성으로 네.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콘서트 토크가 있잖아요. 가수 리아 씨.
최근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돕기 위한 앨범을 새로 내셨고 지난주 화요일이었었죠? 저희가 그렇죠. 줌으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가수 리아 씨의 멋진 무대 또 멋진 방송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8시부터 생방송이 되는데 혹시 이 생방송되는 콘서트를 직접 와서 보고 싶으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뭐 많은 분들을 모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 10명? 정도? 10분 정도는? 20분 정도는 네.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모실 수 있도록 네. 자리를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권력과 자본의 수상한 관계? 이거 뭐예요? 좀 강합니다. 네. 이거 재밌어요. 네. 네. 롯데건설하고 산업은행 수상한 행보 이야기인데요. 네. 이거는 4개월 정도 전에 커뮤니티에 블라인드라는 커뮤니티에 산업은행을 관두는 어떤 사람이 글을 쭉 썼어요. 산업은행 전 직원입니까? 네. 네. 그래서 그 글을 보고 저도 쭉 따라가 봤는데 아하. 이상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롯데라는 회사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네. 롯데는 이제 유통의 강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 하는 게 없는 재벌 그룹이죠. 근데 롯데가 결정적인 순간에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버는 회사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MB 때 롯데타워를 짓죠. 근데 롯데타워가 사실은 안보 이슈 때문에 그동안에 모든 정권에서 허가를 안 내줬어요. 맞습니다. 성남공항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네. 활주로를 MB가 틀어줍니다. 활주로를 틀어. 그리고 올려. 허가를 내줘요. 이재명이 인허가권 때문에 이익을 뭔가 챙겼을 것이다 라는 걸로 이렇게 수사를 하잖아요. MB가 활주로를 틀어주는 대가로 아무것도 안 받았을까. 이거 굉장히 궁금한데. 아무튼 이렇게 부동산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큰 돈을 버는 회사가 롯데인데 지금 롯데가 엄청 배 아픈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여의도에 더 현대라는 대형 쇼핑몰입니다. 네. 예, 이 더 현대가 사람이 엄청 많아요. 롯데가 이제 너무 배가 아픈데 여의도가 롯데가 여의도에 대형 쇼핑몰을 하고 싶다. 아하. 이런 얘기가 네. 있어요. 근데 지금 저곳이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게 산업은행 본점 여의도 그렇죠. 부지입니다. 네. 엄청 넓어요. 엄청 넓고 여의도의 중심 네. 핵심 자리잖아요, 저희 자리가. 그리고 제가 보면 다음 보면 여기가 위치인데요. 네. 오른쪽 아래 KDB 산업은행 본점 별관 이렇게 있죠. 아하, 본점하고 별관하고 하니까 정말 엄청 넓군요. 넓거든요. 네네. 근데 국회의사당 지하철역하고도 엄청 가까워요. 네. 이 정도면은 공사에서 연결 가능하겠죠. 아하. 이게 완전 탐나는 엄청 좋은 부지가 산업은행 부지다. 더 현대 못지않게. 네. 그러면은 네. 이제요. 여기 고도 제한이 이런 것만 풀리면 어마어마한 걸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산업은행이 지금 부산 이전이 이슈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이기도 대선 때 공약을 했잖아요. 네, 공약이기도 네. 했고. 근데 이제 산업은행 내부에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안을 직원들한테 막 받았는데 부산 이전 말고 모든 안들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그냥 부산으로 가는 건 이미 결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산으로 가는 게 지방 균형 발전이랑 큰 상관이 있냐? 1등 도시 서울에서 빼서 네. 2등 도시에 갖다 놓는 게 지방 균형 발전인가? 대부분 큰 공기업들이 좀 우주로 갑니다.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네. 예, 가스공사도 그랬고 뭐 한전도 그랬고 네, 네. 좀 외진대로 가잖아요. 근데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간다? 이게 지방 균형 발전하고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가면 부산 지역의 금융권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근데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부산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네. 활성화시키는데 자금을 좀 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정책은행이기 때문에 금리 싸움이 시중은행하고 안 돼요. 산업은행이 훨씬 유리하죠. 그러면은 그 지역의 금융권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부산은행과 지금 경남은행이 있잖아요. 네, 그쪽에 아마 그 지역을 기반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부산은행, 경남은행이 주거래은행인 네.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가 BNK금융지주라는 곳으로 네. 묶여 있어요. 네. BNK금융지주. 자, 지금 제가 준 그 이미지 하나, 3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게 2022년 7월 BNK금융지주 지분 현황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1대 대주주예요. 네. 그 밑에 이제 우리사주조합이 있고 밑에 보면 전부 다 롯데입니다. 네. 일본 국기 있는 것도 전부 다 롯데 계열이에요.
롯데가 여기 BNK를 꽉 잡고 있어요. 근데 대주주는 국민연금이다. 자, 그런데 다음 이미지 한번 보여줄래요? 자,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2022년 6월부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2022년 6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이 BNK금융지주의 지분을 팔기 시작합니다. 꾸준히 팔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롯데가 1대 대주주가 됩니다. 네. BNK금융지주가. 자, 그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면 지금 현재 대표 주주 부산 롯데호텔, 롯데쇼핑, 롯데장학대장, 롯데홀딩스, 강운사 다 롯데예요. 지금 대주주가 BNK금융지주의 대주주가 롯데가 돼 있는데 이걸 국민연금이 만들어줬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네. 예, 굳이 BNK금융지주를 팔아치우고 롯데를 대주주로 만들어주는 일을 했어요.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럼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부산 지역에 있는 부산은행이나 경남은행이나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금융권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인수합병이 벌어집니다. 그럼 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BNK금융지주 중심으로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작은 금융사들이 헤쳐모여를 하게 되겠죠. 지역의 금융사들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경쟁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경쟁력 강화해야 되니까 헐값에 네. BNK금융지주가 인수합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황당한 이야기가 아닌 게 왜 국민연금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BNK의 지분을 팔아서 롯데를 대주주로 만들어 줬는가? 너무 이상하죠. 네. 그 전까지는 없었던 움직임이 2022년 6월부터 있었다. 자, 근데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 게 산업은행이 강석훈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회장이 됩니다. 네. 이 사람은 윤석열 정부가 낙하산으로 내려앉힌 사람이에요. 네. 새누리당 서초구에 출마한 적이 있는 정치인 출신이에요. 경제 쪽을 있었던 사람이긴 한데 새누리당 당선된 적이 있는 사람이고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전형적인 정치 출신을 회장으로 앉히고 낙하산으로 앉히고 이 양반이 지금 부산 이전에 엄청 열심히 해요. 어떻게든 부산에 이전을 부산은 부산으로 산업은행을 이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대규모 조직 개편을 해요. 이 사람이 강석훈이라는 산업은행 회장이. 근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영업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합니다. 부산으로 가겠다는 거죠. 문제는요. 부산 산업은행의 이전은요. 법을 개정해야 돼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산업은행 본사의 위치가. 만약에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으면 지금 제1야당 다수당하고 협상을 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예 없죠.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미 산업은행은 이전을 막 하고 있어요. 이 작업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산업은행 노조도 반대하고 있고요. 민주당도 반대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 고향이 전라북도 전주인데 이 전라북도 이 전주에도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 이걸 굉장히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은행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다면 제2의 도시 부산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렇죠. 국민연금공단이 있는 전주로 와야 된다. 전북의 혁신도시로 와서 제3의 금융중심지가 돼야 되고 금융산업의 연계를 위해서 전주로 오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좀 강하게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 열심히 하겠죠. 근데 이미 이 정부는 거스를 수 없는 부산으로 가는 걸 결정돼 있고 꽂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산업은행하고 롯데하고 이미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하. 의심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네. 수상한 관계. 최근 들어서 롯데건설 부도설이 있었죠. 네네. 예, 둔촌주공 롯데건설 부도설이 있었는데 김진태의 개삽질로 다 휘청거릴 때 롯데가 특히 휘청거렸어요. 롯데가 계열사의 돈을 막 빙을 뜯어가지고 롯데건설을 일단은 버텨요. 그 다음에 13 부동산 대책이 나옵니다. 네. 웬만한 규제를 한 방에 다 풀어버립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풀었다. 왜냐하면 대세 하락기에 정부가 찔끔찔끔 뭐라도 돼서 우리가 정부가 이런 노력을 네. 하고 있다라는 걸 해야 되는데 한 방에 다 풀어버렸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 이걸 냈음에도 더 하락할 때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일산 부동산 대책의 대책은 뭐냐면 투기를 해라예요. 부동산 투기를 해라. 그러니까 돈 많고 집 있는 사람들도 이거 좀 사라. 둔촌주공 사라. 그래서 언론에서도 둔촌주공 구하기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근데 저는 롯데건설 구하기가 아닌가. 롯데건설이 망하면 안 돼. 지금 산업무대행하고 이거 지금 같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롯데건설이 자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전매 제한도 풀고 실거주 제한도 풀고 대출 규제 풀고 다 풀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둔촌주공 여기에서 롯데건설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게 지금 제일 크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든 키우려고 하는 이유 중에 저는 롯데건설이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간절함이 있는 게 아닌가. 너무 비상식적으로 규제를 많이 풀었어요. 대세 하락은 어쩔 수 없는데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은행에서는 또 금융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준금리가 올라갔어요. 네. 대출금리가 내려갑니다. 이상하죠? 네. 기준금리가 올라가는데 대출금리가 내려가요. 코픽스를 건드려요. 이거는 금감원장, 뭐 금융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막 압박을 합니다. 압력을 하고 최근 들어서 아주 매력적인 대출 상품이 나오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오는데 5년짜리 고정금리 3.9%대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모든 은행에서 나옵니다. 근데 5년이 끝이에요. 고정금리예요. 근데 지금 기준금리가 3.5란 말이에요. 네. 주택담보대출과 3.9예요. 4% 언더로 무조건 맞추는 거죠. 거의 4%인데 이것만으로도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결국에는 롯데건설 살리기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롯데건설 살리기 일환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이 바로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 본점 자리. 그렇죠. 이걸 여의도에 있는 본점 자리를 롯데가 먹어서 거기에서 대형 쇼핑몰을 만들려고 한다. 네. 이걸 지금 뒤에서 봐주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권이다. 그렇게 보이는 네. 정황이 너무 많죠. 이 바닥에 우연한 사실 없거든요. 네. 그리고 산업은행하고 롯데하고의 관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롯데백화점이 원래 산업은행 자리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롯데가 그 자리 필요해. 그렇죠. 명동의 롯데백화점 네, 자리. 소공동 거기. 네, 명동에 소공동. 네. 필요해. 그래서 산업은행이 외지인 여의도로 가요. 아하. 그때 얼마나 그 좋은 땅입니까? 여의도는 그 당시에는 안 좋은 땅이었고. 근데 세월이 지나 서울이 엄청 커지고 여기도 지금 너무 좋은 땅이 되어버렸어. 이제 산업은행이 우리 부산 갈게. 롯데는 나 거기 간다. 이 바닥에 우연이 없다. 그리고 검색해보면 롯데랑 산업은행이랑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꾸준하게. 예. 자 보면 국민연금의 BNK 지분 판게 제일 의심스럽죠. 윤석열 정부 네. 들어와서 굳이 팔아서 BNK 그... 금융지주의 대주주를 롯데로 만들어주는 일을 윤석열 정부 와서 했다는 거 이게 가장 확실한 의심 포인트라고 보고요. 그리고 산업은행 회장이 낙하산이라는 거 부산 이전에 매우 열정적이다. 법을 개정해야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제적으로 부산에 이전한 일들을 막 하고 있는 무리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우연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 소공동의 명동의 그 자리, 산업은행이었던 자리를 내준 것. 그리고 MB 시절에 롯데타워가 올라간 것.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이런 것들이 과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냐. 그렇죠. 이게 음모론이라고 하기에는 정황이 꽤 많아요. 뒷받침할 만한 그런 연결고리들이 정말 많군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수 정권과 롯데와의 뭐 여러 가지 수상한 거래 의심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있단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롯데는 네. 탐욕과 부패의 정부가 들어오면 부지런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으로 재미를 본다. 이게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번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을 때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롯데가.
더 현대가 배가 너무 아프니 여의도에 대형 쇼핑몰을 짓고 싶다. 산업은행만 빠지면 우리가 헐값에 그 부지만 들어갈 수 있으면 롯데타워만큼의 대형타가 하나 터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롯데건설이 망하면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되니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 약속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너무 네. 무리예요. 산업은행 네. 부산 이전을. 법을 바꿔야 되는데 민주당을 설득할 생각은 아예 없고 무리하게 막 하고 있거든요. 총선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지면 이 일은 현실이 된다. 아하. 네. 총선에서 그러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다면 혹시 뭐 불인이 나는 일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결탁의 의혹이 있거나 이렇다고 한다면 막을 수 있다?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네. 산업은행은 못 옮겨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했었던 거는 다 예산 낭비가 되겠죠. 부산 지역에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을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 예산 낭비가 되겠죠. 결국은 낭비긴 한데 여의도 부지는 워낙에 좋은 땅이잖아요. 그걸 롯데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가는 것도 사실 좀 생각해봐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그게 과연 지역 균형 발전에 부합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네. 고민해볼 만한. 네. 그런데 지역에서 보기에는 말이죠. 꼭 산업은행이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건 그렇죠. 네. 지금 뭐 다 얼마나 인터넷이 활발한 세상입니까? 굳이 서울 여의도에 없어도 되는 거고. 네. 또 그걸 통해서 지역이 좀 발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인데. 그게 이제 또 부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권력과 보인다, 재벌이 결탁해서 네네. 거기에서 이제 어쨌든 국민들의 재산인 건데요. 네네. 그게 이제 헐값으로 재벌에게 넘어가고 뭐 인허가권으로 재벌들은 엄청 재벌이 롯데 같은 재벌이 또 엄청나게 편법을 통한 큰 이익을 본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할 때 5,500억을 그쪽 애들한테 땡겨왔잖아요. 네. 역대 가장 많은 돈을 챙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은행 여의도 부지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본다면 나쁘지 않겠지만 걱정이 되는 거죠. 이 인간들은 이거를 뒤에서 뒷거래로 너무 많이 했었으니까. 그래서 잠실타워의 인허가 네. 우리 공항 활주로를 틀면서까지 그 건물을 높이도록 인허가를 내준 거에 아무런 대가가 없었을까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은 아마 네.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MB가 공짜일 사람이 아니거든. 네네.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정말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결탁이라든지 수상한 관계, 권력과 자본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죠. 만일에 하나 그런 걸로 인해서 국민의 이익이 외면되고 거대 기업과 정말 권력이 결탁해서 수상한 일들을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또 신보 유튜브에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약간 김백이죠. 이런 일이 뒤에서 만약에 일어난다면 이걸 준비하는 사람들은 뜨끔할 거고요. 안 일어나면 베스트고 네. 일어났을 때 진짜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관심이 막 쏠리잖아요.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국민의 재산이 헐값에 권력과 결탁한 기득권 세력들한테 너무 허망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 감시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민영화 이야기라든지 한전, 가스공사 지금 뭐 가스요금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전기요금은 그 가스요금 오른 것보다 더 오른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결국은 코레일을 경쟁 시스템으로 바꿔서 네.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과 다 같은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건 아니냐. 최연애가 코레일을 분리시켰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가스공사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SRT를 만들어놓은 최연애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가스공사 사장으로 앉혔어요. 가스 요금이 폭등했습니다. 자,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 좋다라고 한 다음에 경쟁체제로 가자.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자꾸 해야죠. 네. 네. 못하게. 네. 저희가 뭐 특검 얘기들을 앞부분에 한 시간 가까이 했었고 네. 정치 현안들을 다뤘습니다만 네. 그런 정치 현안들 속에서
우리의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안 되고 네. 또 권력과 자본과의 그런 수상한 관계들이 시끄러운 그 세상 속에서 뒤에서 슬그머니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오늘 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홀수 형과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각이고 비판과 견제 차원에서 꼭 필요한 얘기들을 오늘 나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병원을 롯데가 먹으려고 했었는데 이재명이 막았어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이재명이 아니라 그 전임 시장이었다면 재벌의 병원 진출이 뚫리고 둑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때 막은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확실히 자기의 계산보다는 국가를 고민하고 국민들을 네. 고민하는 정치인이라는 게 그 과거의 행적들을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처음 나와서 발의한 게 이제 국가재산 마음대로 못 팔게 하겠다 뭐 민영화 방지법 이런 걸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감시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너무 대놓고 헤쳐먹지 아하.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힘을 자꾸 빼야 됩니다. 네. 네. 자, 단소님께서 민주당이 독해져야 하는데라는 네.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 다양한 댓글들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네. 뭔가 역행해가는 부동산 금융 정책 이상합니다라는 댓글도 몽땅님이 또 달아주셨습니다. 오늘 몽땅님 많은 댓글들 달아주셨습니다. 네. 전주가 더 적절해 보입니다. 산업은행이죠. 네. 이런 말씀도 보내주셨어요. 산업은행 탐내는 네. 곳은 많을 텐데. 네네. 그래요. 뭐 부산이어도 안 될 거는 없지만 지금 너무 이상한 흔적들이 있으니까 이건 좀 들여다봐야죠. 네. BNK 금융지주가 너무 냄새가 나잖아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자본주의 시장 논리 그리고 이 사익형 추구의 정치가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게 오늘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명함이 나왔습니다. 영업사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 한국 시장은 열려 있고 제 집무실도 열려 있습니다. 영업직 보통 이제 대한민국의 영업직들은 네. 네. 이제 영업 수당을 받잖아요. 네. 집무실도 열려 있으면은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주소도 나와 있네요. 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 한번 가 보죠, 뭐. 집무실 열려 있는지. 네. 오늘 새로운 명함. 자, 앞에 갈 것 같은데. 네. 이태원로 22번지입니다. 네. 그 지난번에 해외 순방하면서 뭐 외교 참사 이런 걸 했을 때 뭐 영업사원 뭐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댓글을 많이 올려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영업사원 가서 헛소리하고 이상한 참사나 일으키는 사람들은 영업사원 바로 잘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잖아요. 아직까지 그것도 있는데요. 네네. 영업사원은 지각을 안 해요. 매일 출근 시간을 못 지키는 영업사원이 영업을 제대로 할 리가 없잖아요. 출근 시간이나 잘 지켜. 맨날 지각한다는데 안 되죠. 출근 시간을 어기는 영업사원이 영업을 잘할 리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트레이닝복을 입고 오셔서 더 신랄하게 많은 것들을 비판해 주신 네. 것 같습니다. 정말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네, 열이 귀까지 빨간데? 열이 많이 올라와서 네. 조명 때문에 조명 네. 받으니까 더 그래요. 네. 네. 오늘 열이 많이 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다 요즘에 열날 일들이 참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분노가 너무너무 차오르고 있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 김태영 심리학 소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사익 추구형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네. 대한민국 사회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공익을 추구하느냐 사익을 추구하느냐 어떤 정치를 하느냐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 결국에 국민들에게 필요하다. 그게 없으면 국민의 삶이 이렇게까지 망가진다. 사익 추구형 대통령이 나오면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게 한순간인 것을 목격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사실 무너지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익 추구,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이익을 따라가는 모든 이익 집단들이 다 같이 뭉쳐 있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 많이 좌절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민주당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더 독하게 강하게 네.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민주당을 향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각 얘기했었는데 황금꽃님이 지각쟁이에게 심할서 받으세요. 네. 우리 국민이 받아야죠. 우리 사실은. 국민이 받아야죠. 일하라고 네. 대통령 뽑아줬는데.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지각을 네. 하는데 그걸 보도도 안 하는 네. 언론도 웃기고. 그거를 계속 그 길목을 촬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 그 쇼츠도 올라오고 그러니까요. 오늘도 지각했네 뭐 이러면서 네. 서울의 소리가 찍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도 찍고 다른 데도 찍고 네.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지각 좀 안 하고. 맞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영업사원 기대하겠습니다. 뭐 기대대로 될까 뭐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만. 열심히 안 네. 하는 게 도와주는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얘기도 했어요. 네. 제가 사실은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아, 열심히 네. 안 하는 게 도와주는 네. 거다. 1호기가 안 떴으면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모은이 TV님께서 온 국민이 화병 났어요. 이런 글을 올려주셨군요. 네. 이정원 TV 채널에 오신 분들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뭐 사랑합니다 라는 글도 또 모은이 TV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이정원 TV 그리고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허니 라이브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정원 TV의 지금 구독자 수가 4,250명입니다. 이번 주 말까지 한 만 명 정도 채우는 것이 사실 목표인데 네. 여러분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우리 그거 오랜만에 한번 해보죠 뭐 네 또 구독 네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아 사랑입니다 네네 네, 네. 윙크를 잘 해요 네 이정원 TV의 구독자가 올라가려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변희재 한번 부르시죠 변희재와 1대1 변희재와 1대1 네. 한번 하면서 변희재 씨, JTBC와 또 뭐 그런 악연이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좀 올라갈까? 확? 아, 네. 1대1로 한번 해보세요. 1대1로. 1대1로? 아, 1대1로. 네. 야, 그 워낙에 사실 센 발언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좀 뭔가 자극이 좀 필요하다. 아하. 지금 사실 무력해서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들이 지금 무기력감에 빠져 있거든요. 네. 그거를 변희재가 자꾸 깨워주니까 변희재라는 사람의 과거 행적들을 보면 그렇게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세상이 좀 참 많이 변했어요, 정말. 근데 왜 그런지를 네. 민주당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무기력감을 주는 게 민주당 사람이고 변희재는 그거를 그래도 무기력감을 깨워주니까 그 사람의 하는 말을 더 귀 기울여 듣고 듣다 보니 아예 근거가 없는 말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본인 변희재 씨를 모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네. 변희재... 그분이 하는 얘기들도 가만히 좀 들어보면 맞는 얘기도 아 근거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네. 네. 똑똑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의 소리. 100만 구독자 이제 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얼마 남지 네.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후반이나 아니면 뭐 늦어도 다음 주 안에 100만 명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만 명 채우면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의 발레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100만이 네. 과연 언제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네. 분들이 우리 서울의 소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또 시사권권 홀수영 네. 유튜브도 구독, 알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우리 이정원 TV도 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그래도 하루에 한 1,000명씩 늘어요. 네, 99만 2,000명까지 지금 늘었고 네. 이제 8,000명 남았나요? 네. 서울의 소리도 진짜 방송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최근 네. 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100만 네. 빨리 됐으면 좋겠고 서울의 소리 같은 채널들이 계속 더 많이 생겨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이 힘을 주셔야 서울의 소리, 이정원 TV, 또 우리 홀수영이 운영하는 홀수 TV 네. 또 더 힘을 내서 오늘 드린 말씀처럼 이렇게 비판도 하고 견제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랄하게 얘기할 수 있고 함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 힘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허니라이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네. 허니라이브에 내일 나오실 분들 출연진. 한번 소개를 좀 해볼까요? 네. 네네. 우리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과 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님 나오시는데요. 네네. 우리 이정원 앵커님께서 귀에서 피나실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오디오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비지 않을 거예요. 오, 그래요? 네. 네네네. 이야, 반갑습니다. 네. 내일도 많은 분들께서 네.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정원 앵커님이 굉장히 네. 유튜브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내일. 굉장히 내일 당황하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허니라이브의 첫 출연이세요? 안 네. 네. 여러 차례 모시고 싶었는데 일정들이 안 맞았고 임세은 부대변인과 안진걸 소장님. 네. 네, 정말 재밌게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겠군요. 여러분 내일도 늦지 마시고요. 저녁 8시 시작합니다. 8시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좋은 꿈, 예쁜 꿈 꾸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얼굴이 정말 빨개시네. 손도 따뜻하네. 제가 조명 받으면 열이 좀 많은데 얼굴로